소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주십시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아들 학폭 문제가 터졌을 때 아이들 사이의 다툼, 아이들 사이의 학폭이 문제가 아니라 전 검사, 검사인 부모가 자신의 권력과 법 지식과 법 기술을 총동원하여 자신의 아이에 대한 학폭의 처분 확정을 막고 그런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무한 피해를 반복했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했었습니다. 이동관 자녀의 학폭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한 이유도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정순신 자녀보다 훨씬 심각한 학폭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아이는 다른 아이와 달리 학폭도 열리지 않고 전학을 가는 걸로 마무리를 했을까? 학폭 2가 열렸다면 당연히 생기부의 기재가 됐을 거고 그 내용은 대학 갔을 때만 적용이 됐을 텐데 영향을 미쳤을 텐데 왜 이동관 후보자의 자녀는 학폭위도 열지 않고 이걸 넘어갔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국민들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 지점을 벗어나면서 상대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방식으로 청문회가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오전에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아들 학교폭력에 관련해서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이유, 당시 학폭 관련 제도 초반이어서 하나고의 학폭위가 구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화면 보실까요? 아들의 학폭위 문제가 된 2012년 이전인 2010년에 하나고는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폭법이 제정된 게 2004년이고요. 이때부터 모든 학교는 학폭위를 구성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고에 학폭위가 없었나요? 혹시 학폭위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아십니까? 그것도 누구한테 들으신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 자치위원회라는 용어를 들은 기억은 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학폭입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아니 그런데 중요한 네. 거는 새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구성하기로 한 학폭위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된 거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학폭대책자치위원회가 이때 당시에 다 있었다고요. 학교마다. 그건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 잘 모르시고 지금 많은 척 계속 하시잖아요. 그 사실을 기정사실화해서 다음 분 보실까요? 오전에 2012년 3월 26일 만들어진 학교폭력사안 대응 기본지침을 근거로 아들의 학폭이 담임 종결사안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역시 또 바로 직전에 만들어진 지침이었는데요. 근데 후보자가 담임 종결사안이라고 주장하는 당시 지침만 보실까요?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과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피해, 보복폭행은 경미한 사안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후보자 아들은 피해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했고 피해 다닌다고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하는 보복폭행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핸드폰을 뺏어서 게임을 하고 매점에서 돈을 쓰게 하는 재산상 피해도 입혔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단코 담임 종결로 처리될 사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담임 종결로 처리했다니까 의혹들이 있는 거고 그 의혹에 대해서 문제적이라니까 그걸 자꾸 민주당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의혹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저는 사실에 기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요. 사실이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신다니까요. 왔다 갔다 유리한 없습니다. 이야기만 계속 하세요. 아니 저는 2015년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그 증언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지 어떤 것도 제가 자의적으로 거기다 붙인 게 없습니다. 자 오전에요. 하거나. 오전에 강두권 질의에 예. 1학년 담임선생님이 후보자 아내에게 전화해서 정말 미안하게 됐다. 내가 그 당시에 판단을 잘못해서 잘못 미뤄졌다고 사과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네. 이게 1학년 담임 맞습니까? 혹시 2학년 담임 이야기 아닙니까? 저도 이분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몇 번 보고 또 봤습니다. 다시 한번 네. 요구합니다. 이 자리에서 만약에 그 1학년 담임생이 나와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동관 후보가 탄핵할 수 있습니다. 서로 공방이 되고 주장들을 상호 교차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참고인으로 불러서 이 사실을 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한 보실까요? 그 다음 거예요. 당시요.
그 하나고 학칙중 학생 선도위원회 규정이에요. 학교 폭력 예의에 진지하고 신뢰하기 위한 학생 선도위원회 협찬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당시 학폭 규정도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 학폭도 있었고요. 그리고 선도위원회 규정에는 학교 폭력에 따른 징계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 폭력에 따른 징계는 별도로 학폭 폭력 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고요. 학교 폭력 위원회가 열렸다면 이 사실은 반드시 생기부에 기재됐을 일이에요. 그런데 생기부 기재 피하기 위해서 학부모를 의지 않고 전학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자꾸 이거저거를 끼에 맞춰서 그 사실관계 왜곡을 통해서 문제를 빠져나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지금 그 아까 계속 이야기하셨던 학폭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던 친구 한 명 그 외에 나머지 친구들과는 화해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전혀 못하시고 있었고요. 그 한 명이 이 사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 명이 동아일보 기자의 자녀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것도 허무 맹랑한 가짜 뉴스입니다. 2023년 들어 자 서동영 의원님 조금 정리해 주십시오. 후보들을 이동관 후보 측에서 정리해 주십시오. 뭐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매우 저 소설을 잘 썼네요. 자, 후보자 가지고 후보자 부인이 만났을 가능성은 자, 선홍 의원님 없습니다. 선홍 씨, 정리해 주십시오.